무심한 듯 또렷이 보고 있는 게요, 정신 차린 거죠. 지금 그 또렷한 그 마음이 참납니다. 다른 거 아니니까 늘 눈을 감아도 또렷이 보고 있을 수 있어요. 눈 감고도 또렷이 보면서 이 정신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 또렷이 보는 사물을 잡념 없이 또렷이 보는 그 정신, 그 집중력, 그 정신, 그게 마음이 챙겨진 겁니다. 눈 또렷이 뜨는 것도 마음 챙기는 행위죠. 자꾸 정신을 챙겨보세요. 그러면서 확인해 보세요.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참나는 원래 있습니다. 늘 있는 거예요. 지금 저를 보고 있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고요한데 누구다, 저 사람이 누구다, 무슨 말을 하고 있다, 맞다, 틀리다, 기분이 좋다, 나쁘다, 보인다, 안 보인다, 소리가 잘 들린다, 안 들린다 하니까 내 존재, 이 모든 걸 알아차리고 있는 내 존재에 대한 관심이 약해져가지고 내 존재, 참나를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왜 알고 있냐? 당신 존재하시죠? 그러면 존재한다는 거는 계속 알고 있었거든요. 나 지금도 존재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화내고 떠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게 이미 견성을 하고 계세요. 내가 존재한다는 걸 아신다는 게 견성입니다. 이 존재함이라는 건요, 시공 안의 존재함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있다는 감각이에요. 내가 존재한다는 감각. 그게 참나입니다. 나는 존재한다. 그런데 나는 존재하니까, 내가 존재하니까 생각도, 내가 존재하니까 생각도 일어나는 거죠. 내가 존재하니까 감정도 일어나고. 근데 생각, 감정에만 정신이 팔려서 내가 존재한다는 걸 우린 자꾸 놓치고 삽니다. 여기 오셔서 하셔야 할 일은 이 반대로 해주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하는 중에도 아, 나 존재하지, 나 존재하지. 이것만 연습하셔도 됩니다. 내가 존재하지가 모든 게 시작입니다. 내가 존재해야 그 진리를 진리라고 인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참나를 못 느끼면서 아무리 부처님 말, 예수님 말을 들어도 여러분 도움이 안 돼요. 즉, 좋은 말씀이네. 이건 알 수 있죠. 삶에 참 지침이 되는 말씀이네. 이건 알 수 있죠. 근데 그 말이 진짜 자명하게 옳습니까? 아, 그건 모르죠. 부처님이 한 얘기인데 왜 나한테 그래요? 부처님 얘기가 내 얘기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나 상태에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그게 내 얘기가 돼요. 왜? 내 안에 참나나 부처님의 참나나 예수님의 성령이나 다 한자리이기 때문에, 한자리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한자리에서 인가하는, 자명하다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나를 깨닫고 나면요, 오히려 일반인들 말이 더 어려워요. 뭔 꼼수로 저런 소리를 하는지를 읽어내야 되니까 어려워요. 성인들 말씀은 엄청 쉬워집니다. 경전 보는 게 훨씬 쉬워져요. 왜? 양심의 대변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참나 상태, 양심 상태에서 들으면요, 금방 수긍이 되거든요. 경전이 쉬워지고 일반인들의 일상 언어가 낯설어질 수 있는 그런 경지가 있습니다. 공부 좀 재면 그렇게 돼. 이게 지금 누려보세요, 이거. 이거 진짜 재밌는 일이고, 1박 2일에서 여러분 견성 단단히 하고 가시면 더 좋죠. 근데 욕심내지 마세요. 이게 욕심내면 망칩니다. 쉬면 이루어집니다. 신기하죠? 이게 일반인들이 이 도를 닦기 어렵다 하는 게요, 일반인들이 도 얘기를 들으면 좋네, 나도 하나 가져야지 하고 평소 하던 대로 의욕적으로 계획을 짜서 욕심을 내서 덤벼요. 그럼 못 가집니다. 오히려 아, 모르라는 소리네, 몰라 하고 바보가 되면 얻어집니다. 신기하죠? 여기 계시는 동안 좀 바보가 되세요. 몰라, 이름도 몰라, 여러분 스펙도 모릅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 압니다. 나이도 모릅니다. 그런데 뭔 걱정이 있어요. 나이도 모르고 존재밖에 모르는데. 맑은 마음, 맑은 바람 부는 데서 맑은 마음 먹고 계시면 절로 여러분 자연과 하나가 돼서 우주랑 하나가 되고 우주의 진리도 여러분이 내 안의 얘기로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참나로 있어보니 이렇더만, 우주가 이렇더만, 이렇게 나와야 돼요. 홍범 14조가 여러분의 입에서 나와야 돼요. 이렇더라고. 보고 듣는 것도 참 참나의 작용이더라고. 남이니 나니 하는 것도 한 참나의 작용이니 둘이 아니더라고.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아, 윤홍식이, 피터팬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기로 했어. 아무리 믿어보세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